안녕하십니까, 권홍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시리즈 별로 이 책을 네 번째 재판이 나갔던 책이라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미용사들이 많이 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물론 이 책을 좀 더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저도 이것을 책 처음 만들 때 책을 CD로 만들까, 책과 CD로 만들어서 할까 했는데 여러 여건으로 좀 힘들다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라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에 있어서 이 책 가지고 제가 물론 이 내용에 보면은 이게 사진도 있지만 이 사진을 좀 더 내가 말을 덧붙여서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자 이 책에 대해서 유튜브를 찍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이 책을 이번에 새로 사신 분들한테는 내가 좀 고민하고 있는데 할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선착순으로 한 뭐지 한 뭐 50명 만 분들한테 와서 1회 교육 4세 잡아주는 것, 뭐 질감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선착순 50명 분들만 내가 선정해서 하루에 수업 많이 가르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소수를 해서 몇 탑 나눠서 질감 처리 이 책에서 내가 아무리 설명해 주지만은 자세는 우리가 교정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골프 치더라도 아무 유튜브를 보더라도 골프가 안 되잖아요. 강사가 좀 자세를 교정해 줘야 되거든요. 질감 처리도 한 번 가지고 안 되잖아요. 물론 골프를 한 번 교정받는다고 해서 뭐 골프 되겠어요? 물론 커트도 마찬가지죠. 커트도 한 번 교정받는다고 해서 도움 되겠어요? 그게 눈썹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보는데 굉장히 한 번 봤기 때문에 교정 한 번 받아보면은 그래도 이 책을 사신 분들이 굉장히 또 효과적으로 특히 이제 질감 처리 같은 경우 슬라이싱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선착순을 해서 하루 정도 시간을 잡아서 며칠 동안 몇 회에 걸쳐서 자기 원하는 시간에 와서 하면 제가 책에 대한 테크닉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책을 대해서 정확하게 이 책을 한올한올 한올, 사진 보면은 한올한올 도이도와 있는데 사진 같은 게 있는데 이런 사진을 정확히 보면서 설명을 해줄까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이 또 바쁘고 또 여러모로 또 힘들고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그런 분들에게 조금의 도움 되고자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활용해서 커트 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고, 또 하다가 잘 안 되시면 역시 주 1회 반, 일주일 한 번씩 오는 반도 있기 때문에 와서 교육 받으시고, 또 시간 되신 분들은 매일 와서 교육 받으시고, 또 경력이 전혀 없는 분들은 권홍의 디자인을 만들어주는 그 반도 있기 때문에 와서 교육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어떤 미래의 꿈과 희망을 펼치는데 권홍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렇게 장황하게 이제 홍보 개념 쪽으로 했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책에 대해서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 책을 미리 주문하셔서 여러분들이 교육할 때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홍입니다. 오늘은 권홍 스타일 책 3권 첫 스타트합니다. 3권에 보면은 페이지 13페이지 그쵸, V커트가 있죠. V라인 롱머리입니다. 13페이지 V라인 보시고 이제 커트는 약간 롱머리죠. 이렇게 롱머리 그렇죠. 이 롱머리 이 V커트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책에 자세히 나왔지만은 좀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커트가 이 V커트는 좀 길이가 길어야 된다는 사실 아시죠? 커트가 V 되는 게 이렇게 어떻게 해서 자연스럽게 V자 라인을 만들 것인가 라는 그 커트입니다. 이 V커트는 보통 이제 층이 많이 나오면서 머리를 가볍게 하는 커트. 층이 뭐요? 층이 많이 난다는 뜻은 윗길이가 짧고 밑이 가볍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머리를 자르냐 하면은 이제 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보면은 이제 먼저 측내에 대한 V라인을 만드는 방법을 알겠습니다. V라인을 만드는 방법은 이 사진에 보면은 자세히 순서대로 자세히 나왔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빗질이 중요합니다. 빗질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빗질을 하는데 빗질이 1차적으로 빛이 중요해. 빛이 그냥 약간 굵은 빛, 그러니까 얼레살이 넓은 빛이죠. 일반 커트빛 말고 원래 도끼빛 같은 넓은 빛. 그래야지 빗질할 때 이렇게 당기지만 돼. 빗질 이렇게 당기지만은 이 당겨서 치잖아요. 그러면은 이 머리는 놔둠이 떨어지면은 이렇게 벌어지게 돼 있어요. 이 V가 나오면 나오는데 너무 벌어져. 그래서 이 V커트는 가르치다 보면 굉장히 실수를 해. 어디서 실수를 한다면은 빗질에서 빗질이보다는 굵은
얼레살 아주 도끼빛 같은 아주 넓은 빛으로 빗질을 할 때 내려야 돼. 내려서 시컬러 이렇게 빗질해야 돼. 이렇게 빗질해서 이런 식으로 빗질해야 된단 말이야. 이것이 반드시 빗질, 텐션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야. 이 텐션 주지 말고 빗으로 뭐요? 살랑살랑 이렇게 해서 이 빗이 이렇게 해서 거의 일자로만 일자 되게 이 턱선을 해서 이 보면은 아실 거예요. 이 책에 나온 보면은 일자로 나오라고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빗질을 해서 일자 되게 일자 되게만 자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뭐요? V자가 나올 수 있다. 이해됐죠? 이게 뭐요? 얼리살로 자연스럽게 내려서 빗질을 내려서 자르란 뜻이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절대로 당기지 마라. 근데 대부분 미용사들은 막 당기려고 이렇게 일반 커트 방법으로 당기면은 라인이 V자가 아니라 파묵 싹 벌어서 너무 파먹는다. 그 사실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책에서 내용이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4, 15, 16 계속 아웃라인 자른 사진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조해서 책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아웃라인을 V자 잘랐잖아요. 그다음에 층을 내야 되니까 층을 내야 되니까 층을 많이 내니까 일차적으로 일반적으로 먼저 높이 들어서 잘라라 이거 길이를 먼저 자르자마자 설정한다 말이야. 이 길이가 짧아 이 길이가 조금 자르면 길면은 층이 조금 나는 거고 이게 짧아지면은 층이 뭐요? 많이 나는 거죠. 그렇죠? 보통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괜찮은 층이 가장 이 딱 층이 몇 센치가 좋다면 보통 뭐 22cm 플러스 마이너스 1~2cm야. 그러면 25 정도 되면은 그렇게 층이 많이 나지 않아요. 밑에 길이 관계없이 22 정도 그 20cm 정도 되면은 여기가 너무 짧아서 좀 안 입는 밸런스가 깨져. 그래서 1차적으로 다 뭐요 22cm 정도로 먼저 뭐 들어서 잘라주는 거예요. 먼저 이제죠? 그러면 이제 잘라주고 이 아랫부분은 이렇게 끌고 오는 거다. 끌고 와서 뭐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이 길이가 기준으로 잡아서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자를 수 있고 이렇게 자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길이가 약간 짧은 머리는 이렇게 잘라도 괜찮겠지만 길이가 짧은 머리 이렇게 자르면 잘못하면 이 라인 잘라지니까 길이가 길면은 뭐 이 기준에서 높이 이렇게 들어서 잘라주면 이 밑에 머리가 안 파먹겠지. 그게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이 22cm지만은 이 길이는 좀 더 이만큼하게 이게 좀 더 길어지게 지금 이 길이가 뭐 한 4cm, 25cm 되겠지. 25cm 이 길이 가지고 또 이 밑에 머리 연결시켜줘야 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면 안 돼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올려줘야 돼. 이렇게. 그 책에서 그래 들어서 잘라라. 그러면 층이 자연스럽게 층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지금 그 언더베이스 잘라죠. 언더베이스로 당연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들어서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 22, 23 이렇게 그 다음에 다 했으면 이제 뭐 해야 돼? 이제 그렇게 했으면 이제 뭐 26페이지부터 뭐 해야죠? 다 했으면 뭐요? 다 했으면은 카트글 좀 했으면 항상 뭐요? 질감 처리죠. 질감 처리는 항상 떨어진 방향으로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점점 이렇게 슬라이스를 해야지 스트로크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슬라이스 쭉 이렇게 해서 파내는 거지. 머리가 떨어진 방향으로 이렇게 슬라이스. 가위, 빗질과 가위가 일직선 되게 이렇게 자르는 거지. 이렇게 다 같이 이쪽도 이렇게. 그래서 머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게 점점 그라데이션으로 자르는 거지. 슬라이스 되게. 그 다음에 그래서 왼쪽 오른쪽 다 했다. 이 슬라이스는 머리가 자연스럽게 해야 되겠어. 그 다음에 여기는 무겁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거운 게 어떻게 이쪽도 뭐요? 위에 업슬라이싱을 해줘야지. 그래서 27번 보면은 올림픽을 해서 업슬라이싱 해줘야 돼. 역시 업슬라이싱으로 해줘야지 전체적으로 머리가 가볍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질감 처리 해줘야 되고 여기도 질감 처리 업슬라이싱 슬라이싱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V커트가 아주 자연스럽게 떨어진다는 좀 더 책으로서는 좀 더 글씨로 이게 좀 자세히 써놨으니까 이 이론 한번 듣고 이 책을 보면은 훨씬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책 주문하신 분은 자꾸 문의 오는데 물론 사무실 해도 되는데 유튜브 보잖아요. 유튜브 보면은 아래에 보면은 뭐 더보기란 글씨 코딱지만 있을 거예요. 자꾸만 그걸 탁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책 주문하는 코스 거기서 주문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코딱지만 하는 거 톡 눌러야 유튜브 아래에 코딱지만 툭
도움이 됐었거나 도움이 될 것 같으면은 뭐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꾸준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